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김무성 전 의원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후보와 김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. 이에 김 전 의원이 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만남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그러다 이 후보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며 회동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. 들어보실까요?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최근에 이제 돌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달려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에게 꾸준히 연락 주시고 하시면서 좀 캄다운해라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너무 들뜨지 말고 예. 네, 항상 또 진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임해라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예. 정말 감사하게 또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와 김무성 전 의원 두 사람의 과거 사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의원의 수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수첩에 문건 파동 배후는 K와 Y,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. 그 위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 후보의 이름도 보입니다. K와 Y는 각각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인데요.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김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준석 후보가 당시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듣고 김 전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김 전 대표가 수첩에 관련 내용을 적어 사실상 언론에 공개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. 사실 이때도 이 후보는 이른바 유승민계로 꼽혔는데요. 이 후보가 대학 재학 시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데다 이 후보의 아버지와 유 전 의원이 친구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이 후보는 이후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, 새로운 보수당을 거치며 유 전 의원과 정치 행보를 함께하기도 했죠.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 내용 들어보실까요?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늘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다. 예,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총리도 저희 아버지랑 동문이신데. 개파 논쟁 속에 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악연도 소환됐습니다. 들어보시죠.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그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읍 되는 거지란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최근 회동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배척하면 안 된다. 겸손이 최고 덕목이다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후보는 반대한 적 없다, 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결론 날까요?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.